돈만 쳐들었지 취향은 완전 별로네. 은경애보다 내가 더 어울려. 이 옷, 이 저택, 모든 게 다. 돈에 눈이 멀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네 아비의 죄가 악마 같은 딸년을 만들어냈구나. 이 사악한 건! 이거 놔! 안 놔! 이거 놔! 놔! 아! 너의 아버지는 독가스가 나오는 싸구려 기계와 원료들을 수입해 들여왔어. 그리고 공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날 속여왔어. 온갖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고 내 이름을 팔아 투자금을 끌어들였어. 그 모든 게 들통이 나자 목숨을 끊은 거야. 그런 당신은 뭐가 다른데? 책임지지 않은 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내게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난 평생 노력해왔어. 매년 수십억을 기부해왔고 장학재단을 만들어 인재들을 키워왔어. 그 중에 네가 섞여있을 줄이야. 당신이 얼마를 기부했건 내 손에 들어온 건 한 푼도 없었어. 계산 그따위로 하지 말고 각자 받을 빚만 생각합시다. 공장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한테 죄값 받아내면 되고 우리 아버지 목숨값은 내가 당신한테 받아내면 돼. 너희 아버지 목숨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혜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장명환과 불륜을 일으켜. 천만에. 그것만은 부족하지. 당신 회사, 당신 목숨 그것까지 받아내야 계산 끝나는 거야.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악을 하는 게 네 애비를 빼다 박았다.